전 조계종 교육원장인 무비 스님의 자비 나눔 원력과 조계종 부산연합회 실천이 더해져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가 지원됐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65세대에 지원된 1,800만 원 상당의 난방비는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핏 봐도 경사가 40도나 되어 보이는 부산 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스님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한집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어 유조차가 도착하고 곧바로 보일러 기름 넣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넣는 동안 스님들은 홀로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소외되고 또 겨울에 추워서 추위에 떠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도록 조금씩 이렇게 보살펴 간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답답한 겨울을 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해 난방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65세대에 지원되는 난방비는 1,800만 원. 연탄불공해는 무비 스님의 원력으로 2017년 500만 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했지만 연탄보일러가 점차 사라져가 이제는 보일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국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또그 부산을 대한민국 조계종 부산연합회 덕에 또 따뜻한 겨울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인연들이 계속 또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강백 무비 스님의 자비 나눔 발언으로 시작된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 불공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홀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